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플라즈맵, OSP, 인독천단 소재 판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종목으로는 플라즈맵인데요. 좀 생소한 종목이실 거예요. 작년 10월에 상장한 기업이고요. 카이스트 연구실에서 시작한 회사고 플라즈마 기술을 사용한 멸균기, 재생활성기 같은 것들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공모가가 7,000원으로 상장을 했는데요. 수요 예측 때 밴드 하단이 9,000원도 하야할 만큼 당시에는 사실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던 탓이기도 하고요. 현재도 뭐 공모가 수준에서 살짝 상단에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뭐 밸류는 사실 좀 높은 상황입니다. 적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매출만 보면 작년에 100% 정도 상승을 하는 상황에서 성장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버행 같은 경우도 다소 이제 많습니다. 28% 정도였는데 일단 3개월 락업은 모두 해제돼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이 물량 중에 절반 정도가 나와서 소화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일주일 동안 뭐 기타 금융이나 사모펀드에 큰 매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마도 이 가격대에서는 추가적인 물량 출회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주목할 부분은 이번 주총 때 정관 변경으로 위성 시스템과 관련된 사업, 그다음에 미용 의료기기 개발 관련 판매가 추가됐어요. 회사가 보유한 기술 중에서 피부 재생 쪽으로도 어떤 활용이 가능한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수출 모멘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은 OSP인데요. 최근에 뭐 이제 고양이, 강아지를 키우는 반려견 사업, 펫 사업이 성장한다는 사실은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마땅한 증시의 투자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OSP가 상장을 하면서 투자의 대안으로 등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사료 관련된 쪽도 음식료 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곡물 가격이 피크가 작년 4월에서 6월이었는데 곡물 가격 작년 이맘때와 비교를 하면 대부분 크게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국내 1위 펫푸드 ODM 기업인 OSP가 올해 1월부터 사료값을 10에서 15% 인상했기 때문에 사료값은 오르고 곡물 가격은 내려가는 스프레드 효과가 극대화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료처럼 반려동물 사료값도 한번 올라가면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실적 기저효과는 점점 더 커지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영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